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생산직은 영혼 없이 일한다. 생산직 사람들은 정말 영혼이 없을까? JPS 코스메틱 생산부 직원들도 영혼 없이 일하고 있을까? 파이팅! 오늘도 직접 가보자. 기계의 속도에 따라 계속되는 반복 작업. 오랜 시간 동안 한 장소에서 같은 자세로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피로할 것 같다.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영혼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이쯤 되니 무슨 생각을 하며 일을 하고 계실지 궁금하다. 영혼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계속 반복 작업을 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분야가 다르거나 직업이 더 고된 공장인 경우에는 흔히 영혼을 갈아넣는다고 표현한다. 영혼이 없다와는 다른 의미이지만 생산직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사장님, 생산직은 영혼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혼이 없이 일하는 게 진짜 가능한가요? 아, 현장에서 영혼 없이 일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신경을 쓸 게 많은데 캡이 잘 잠겼는지, 인자가 잘 찍혔는지, 박스 안에 수량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 분명 도장이 잘 찍혔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냥 아웃 해버리고 그럼 나가면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신경을 써야 돼. 모든 일은 다 신경을 써줘야 돼. 근데 퇴근했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된 하루를 보냈을 우리 직원들. 퇴근하는 모습을 보니 자유로운 영혼들 같다. 작업 현장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뚝뚝해 보여도 실제로는 노는 것도 프로, 일하는 것도 프로인 분위기 메이커들이다. 모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호기심 해결 성공!